어머니 방은 저쪽에 있다. 됐다. 그럼 쉬세요, 어머니. 선배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어머니랑 쉬고 있어요. 정말 내가 회사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어? 선배가 필요하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연락할게요. 그때 나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제발 이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편히 가져요. 머리 복잡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요. 알겠죠? 알겠어. 그럴게. 왜? 좋아서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오게 된 것도 선배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도 너무 다행이고 기뻐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선배, 그거 알아요? 내가 이제야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내가 이제서야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요. 알겠죠?